공개 연애 중인 배우 서우가 열애 공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일 오후 TV 영화 노크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것인데요. 이날 서우는 하얀 피부가 돋보이는 튜브탑의 미니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우는 지난 6월 배우 인교진과의 열애 사실을 당당히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은 드라마 내일이 오면을 통해 인연을 맺어 세 달째 풋풋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죠. 제작 발표회에서도 역시나 서우의 공개 연애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열애 질문에 미소만 지을 뿐 그녀에게서 직접 인교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우는 공포 영화의 주인공답게 무서워하는 것들을 공개했는데요. 무서운 거 여러 가지 카드 명세서도 무서운 것 같고 노크를 찍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거는 30시간 촬영과 한씬 50커트 나눠서 찍고 기본 30컷 그런 일들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고 24시간을 지난 그 30시간이 지난 그때의 그 햇볕의 따사로움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런 무서움도 연인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겠죠. 당당히 공개 연애에 나선 서우. 예쁜 사랑 키워가길 응원하겠습니다.